물박자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. 한33 정도 되나요? 앞에 택시가 옆으로 1초를 비키더니. 네, 속도 빠르지 않은데. 어이. 뭐야? 다시. 지금 속도가요, 얼마 안 돼요. 네, 30이 아직 채안 됩니다. 30안 됐는데 택시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습니다. 그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아서 그런 것 같네요. 가다가 뭐를 이거 뭐예요? 짱돌이 아니라 커다란 돌멩이네요. 저 돌멩이를 턱 치니까 이런. 자, 이번 사고 블박차 속도가 한35 정도였었는데요. 차들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. 이곳은 서부간선도로, 서부간선도로 상행. 네, 목동교 교량 하부를 막 빠져나간 시간, 밤 9시경이고요. 사람 머리 통만한 짱돌을 택시가 그렇다 일부러 탁 치는 것처럼 일부러 쳤을까요? 아니면은 그 실수였을까요? 네, 블박차 운전자는 그 앞에 택시가 브레이크 잡아서 지금 브레이크 잡고 있죠? 네, 요거 아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면 어떡해? 근데 그거는 요 앞차가 브레이크 잡아서 브레이크 잡은 것 같아요. 이 앞차 천천히 그냥 1차로 바꾸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가다가 여기서 돌멩이를 요 돌멩이요, 제 어깨 위에 있는 거. 요 돌멩이 요좀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? 못 피했을까요? 요거. 야, 돌멩이 크네요. 딱 고개요. 요요요 딱요 차선 그려지지 않은 요 여기 공간에 한 5cm만 더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그걸 톡 마치 패스하듯이 축구할 때쇼 패스하듯이. 이번 사고 저 택시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블박차는 잘 가다가 완전히 그냥 봉변당한 거죠. 보험사에서는 저런 낙하물 사고 돌팡 사고는 절대 못 이긴다. 해봤자 못 이긴다. 일단 자차로 하고 해보긴 해보겠지만 못 이긴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이 택시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즉, 저 택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? 없을까요? 택시에게 책임이 있을까? 없을까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작은 돌멩이가 아니고요. 사람 머리만한 돌멩이. 크기. 그런데 그게 딱그 차선 지어진 고개에 딱 있어요. 과연 택시에게 잘못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돌멩이 커서 택시에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. 열어보겠습니다. 택시에 잘못이 없다가 72%. 어허, 택시에 잘못 있다가 27%. 저랑 다르네요. 저는 택시에 잘못이 있겠다라는 의견인데요. 다수 의견은 택시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죠. 보세요. 가로등 켜 있고요. 밝습니다. 밝고 속도가 예컨대요.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으면은 막 시속 80, 100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돌멩이 있는 거좀못 피합니다. 미리 안 보이죠? 근데 지금은요. 다시 한번 보세요.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. 한 30km 조금 더 되는 상황이죠. 그렇게 천천히 갈 때, 차로 변경해야 할 때, 앞쪽에 보면 저게 안 보일까요? 이 택시가요? 37, 36, 이때. 35 조금 더 되죠? 여기서 택시가 요거요. 이게 입체감이 있는데요. 딱 차선 위에서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, 요거, 만약에 여기가요, 요게, 고양이, 버려진 강아지, 동물들이, 조그만 강아지나 고양이가 저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회색, 아스팔트랑 비슷한. 그러면 피해 가시나요? 못 피해 가시나요? 속도가 빠르면은 피하기 어렵지만, 속도가 한 30몇 킬로면은 보이지 않나요? 그리고 피해가지 않나요? 저는 그래서 택시에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. 항상 크기, 색깔, 입체감, 속도 이런 걸 종합해야 됩니다. 저 정도 크기면은 동물, 조그만 동물, 동물이 저기에 웅크리고 있거나 또는 쓰러져 있거나 그랬을 때부터 우리가 피해가잖아요. 차 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도 차 속도가 높지 않았어요.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저는 택시에게 잘못이 있겠다는 의견입니다. 항상 그래서요. 앞을 잘 보고요. 동물 사체들 밟으면 두고두고 찜찜하잖아요.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면서 운전하듯이 돌멩이도 색깔이 좀 표현은 안 되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물론 택시 운전자도
억울하겠지만 그래도 앞을 볼 때는 앞에 뭐가 바닥이 패였는지 아니면 뭐가 튀어나와 있는지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